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은 일본 내에서의 오징어 게임 일본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은 일본에서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내에서의 오징어 게임 반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드라마가 지루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끝까지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드라마 주인공들과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난 하루 만에 드라마를 모두 보았다. 일본의 죽음의 게임 시리즈보다 더 정교하고 흥미로웠다. 일단 한번 보기 시작하면 단번에 끝까지 보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전개나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지만 입소문에서 들었던 것만큼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을 늦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판 카이지라고만 생각했지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 안에 섞이는 다양한 감정과 특징을 엮은 스토리라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완성도 있고 훌륭했습니다. 인기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에는 반전 요소도 있고 내 취향이었습니다. 속편도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세트가 매우 정교하고 다채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재미있었고 역시 한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각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재밌어지고 감동도 있어서 인상적이고 기뻤습니다.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한꺼번에 다 봤다. 사람들의 추악함과 친절을 모두 볼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일반적인 데스게임이지만 참가자들 사이에 감정이나 인간다움이 나타났고 그것이 끌렸습니다. 잔인한 장면의 음악은 아름다웠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느낌은 섬뜩함을 더해 독특하고 좋아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고 유익한 영상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